울보 아니고 이소다. 넌 나 언제 기억해 줄래? 첫눈 오면 남산 가서 소원 빌어야지. 나 기억나게 해달라고. 뭐야? 말을 해야 할지. 어떻게 아냐? 있잖아, 첫눈 맞으면 소원 이뤄진다고 하잖아? 그럼 첫눈 맞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? 우리 아빠는 아직도 백수고. 그걸 묻는 게 신기하네. 그런 말이 괜히 나왔겠냐?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첫눈을 제일 처음 맞은 사람 딱 한 명만 소원 이뤄지는 거 아닐까? 말도 안 돼. 그래서 이번에 첫눈 오면 내가 제일 높은 데 가서 내가 제일 먼저 첫눈 맞을 거다. 제일 높은 데 어디? 뭐 비행기라도 타려... 남산 갈 건데? 뭐? 서울에서 제일 높은 데가 남산이잖아. 그렇다고 진짜? 두고 봐라. 내 소원 이루어지면 내 말이 맞는 거다. 어? 그런 말까지 다 기억해. 머리는 좋아가지고.